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세종시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자 한솥밥을 먹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신임에 나섰습니다.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고 정회가 반복되는 사이 새해 살림을 논의하러 온 공무원들은 온종일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임상전 세종시의 의장은 보수 성향인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어려웠다며 탈당했습니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일격을 당한 더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의장 불신인안을 제출했습니다. 독단적인 의회 운영을 사유로 내걸었지만 탈당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짙습니다. 우리는 배신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판은 한 점 양심의 가책도 없이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배신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반면 한때 임 의장과 대척점에 섰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업무에 나서 영입에 공들이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장님이 재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님 불심이 의견하는 대해서는 철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불신임만을 놓고 양당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졌고 막말에 몸싸움까지 벌어져 의회는 마비됐습니다. 당사자인 임 의장은 수시로 정회를 선포하며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까지 벌어진 힘겨루기는 불신임 안건의 보류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새해 세종시의 주요 사업 등을 논의하러 온 시청과 교육청의 간부들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구경하느라 온종일 업무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